다른 나라보다 아마 한국이 제일 따뜻하고 일본도 솔직히 개인주의가 그래서 선택했어요. 한국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체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4년 됐습니다. 2007년 3월에 왔어요. 14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가평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도시에 살다가 이제 좀 엄마가 좀 평온하고 조용한 데에서 살고 싶어서 시골을 선택했어요. 재료 같은 거 떨어지면 뭐 빌리거나 뭐 만들면 갖다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작은 뭐 당근, 뭐 샐러리, 상추 그 정도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왔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외교관이셔가지고 엄마가 중국, 일본, 태국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미국에 살다가 아시아 너무 오고 싶어서 이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여행하러 왔었어요. 엄마가 혼자.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가정적인 문화가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한국을 선택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좀 엄마가 좀 외로웠기 때문에 그게 한국이 가장 좋아했었어요. 엄마가 그때 채식주의였는데 한국도 채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때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에서 뭐 영어 캠프 있었는데 거기서 일했었어요. 엄마가 이제 여행도 할 겸 거기서 한 달 동안 일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인상이 깊었나 봐요. 엄마가 한국인의 정 같은 거 되게 친절하고 따뜻한 이미지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그것 때문에도 왔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되게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골에 살잖아요. 엄마랑 저희 이웃한테 뭐 김장을 할 때 김치를 갖다 주던지 항상 갖다 주는 그런 것에서 이제 따뜻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왔을 때 되게 놀라웠죠. 왜 가는지 잘 모르겠고 오빠랑 언니 좀 안 좋아했었어요. 그때 다 커가지고 되게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미국 눈에서 좀 작은 나라인데 그때는 10년 전이었는데 그때 케이팝도 터지기 전 좀 덜 유명했기 때문에 작은 나라인데 왜 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 확 달라졌잖아요. 케이팝도 있고 막 이제는 놀러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일단 태국, 중국, 일본. 엄마가 일본에서 태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세 군데에서 살았는데 이제 한국이 가정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선택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아마 한국이 제일 따뜻하고 가정 중심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되게 필요했었던 거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일본도 솔직히 개인주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그런 가정적인 걸 또 그건 그래서 선택했어요. 한국. 저희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조금씩 변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많이 변했었고요. 친구랑 이제 지내면서 너는 진짜 한국 사람 같다는 소리가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반반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아예 미국인인데 한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예 한국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인 후각이 되게 좋은 거 아세요? 되게 냄새를 잘 맡아요, 미국인보다. 저는 좀 냄새에 대한 그런 거 많이 예민해졌었고 한국인들 머리 작다는 칭찬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전혀 없거든요. 미국 그런 칭찬이 없어요. 머리 작다? 막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사람 머리 되게 작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또 코도 높은 거? 이제 그런 눈이 가지게 되었어요. 언니는 지금 한국인이랑 결혼했어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임신도 했고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언니는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게 한국에 살기 되게 편리해요. 교통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안 좋잖아요. 좀 넓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좀 싼 가격에 되게 편리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언니는 산도 좋아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김치도 좋아하고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가족이 한국 음식을 비빔밥도 좋아하고 되게 전형적인 그런 외국인들 좋아하는 음식들 아빠가 좋아하고 또 이제 친절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빠는 엄마는 제일 좋아하는 건 시골. 그리고 한국 시골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아요.
청개구리의 소리랑 그런 소리를 되게 즐기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런 소리를. 일단은 한국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중언어가 이게 배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제 한국 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되게 만족해요. 전 지금 한국도 뜨잖아요. 한국도 땄고 이제 다른 뭐 유럽 언어 말고 이제 뭔가 한국이 좀 특이하잖아요, 한국어를. 유니크하죠, 한국어. 저희 가족 다 조금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이 한국인 겸손한 건 좀 있잖아요, 한국. 이제 미국은 좀 겸손하지 못한 것 좀 있고. 그래서 한국 와서 그런 좀 겸손한 것도 배우고, 이제 외국인 한국에서 사는 것도 그런 좀 어려운 것으로 인해 이제 좀 많이 겸손해지고, 좀 생각이 좀 깊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 저희가 되게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좀 살 많이 찌지 않았을까도 생각하고 미국 음식 좀 짜고 이제 빵 많이 먹기 때문에 저는 체형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런 생각도 되고 우리 가족이 다 한국에 와서 되게 다 건강한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유튜브도 하고 싶고 한국에서 좀 재밌는 유튜브 채널도 자리고 싶고 서울 살면서 재밌는 학생 라이프 를 지내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 안녕.